오늘 어떤 간증 428일 주제는 영적 부요함입니다. 영적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요한 자에게는 세상 것을 다 쓰지 못한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이 주변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부유한 자는 명품으로 휘감고 주변에 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비교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 돈 가지고 내가 명품 사고 뭐 사치하고 그렇게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진 것을 다 쓴 것처럼, 다 세상 것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들을 수 있죠. 상처받고 강도 만난 이웃이 길가에 쓰러졌을 때 제사장도 그 상처난 사람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가고, 또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는 그 참 이웃을, 자기가 그 사람을 다 치유해주고 올리브를 발라주고 다 이제 그 사람 부축해서 여인숙에 데려다주고, 내가 다음 여행 끝나고 올 동안에 그까지 이 사람을 좀 맡아주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다 돈을 주죠. 이 사람 치료비를. 그리고 만약에 그 치료비가 더 나올 때는 내가 또 더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명품 쓰고 남한테 의시되면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록했다.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참 명품 있고 사치한 자 다 화 있을진저 그러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상하상에 눕고 진주로 치장을 하고 자주 옷을 입는 자 다 화 있을진저. 그것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도 알 수 있듯이 참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운 그 가난한 거지는 참 그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아서 쉬고, 또 이 부자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지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지옥에서 그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있는 자는 자기 것을 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쓰고, 또 없는 사람은 영적 부유함을 위축들이면서 주눅들지 말고 영적 부요함을 누리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적 부요함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서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요함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자기 나름대로 영적 부요함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빈곤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자기 이 오늘날 같이 각박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 또 사회도 밝아질 것이고 참 자기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넘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부유함에도 처해보고 빈곤함에도 처해보아서 참 자족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유하기도 살아보고 또 가난하게 빈곤하기도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식도 많았고 로마인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고 있었고 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그 학식이 풍부한 그런 가문에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그 교육을 받았고 뭐 나무랄 데 없이 부유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또 좋은 학문을 배웠고 그런 바울이 단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부유함에도 처해보고 빈곤함에도 처해보니까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 그러는데 결국 물질이 부유하면서도 영적 빈곤한 사람은 그의 물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덮음으로 인해서 천박함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기 마음이 허하면은 목걸이 막 진주 귀걸이 덜렁거리고 막 별걸 다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모든 걸 벗어놓게 돼요. 하나씩 그 대단치 않은 그 전에는 가슴이 허하니까 많은 걸 주렁주렁 달고 손가락에도 다 열 손가락 다 끼고 뭐 멍게 걸고 귀걸이 걸고 뭐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고 그 점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비춰서 사치하고 자주 옷을 입고 진주를 치장하는 자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참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부유한 게 그렇게 영적 부유함에 비해서 경제적 부유함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 나를 부유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나무 담을 넘을까 걱정이고 또 내가 너무 부유해서 내가 주를 모른다 할까 교만하여 모른다 할까 그래서 나는 가난한 것도 싫고 부유함도 싫으니 부유케도 마시고 가난케도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가 그렇게 자기 먹을 것과 일용할 것은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세계도 다 일용할 것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꾸어다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이 그날 가는 그날 그날 하루하루를 자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면서 지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왜 내일 일을 꾸어다가 오늘 걱정을 하느냐?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니까 내일 것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물질로 빈곤하여 영적 부유함으로 인해 풍요로운 영적 삶을 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함 내놓을 거 없는데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영적 부유함을 자기 몸소 실행하는 모습이겠죠. 저는 젊은 시절에 감동받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노인과 식탁 기도라는 제목의 유아 작품인데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복사판이 달력에도 나오고 복사판이 너무 많아서 그 달력에 나온 걸 오려 가지고 액자에 끼워서 우리 아이들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늘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어떤 그것은 이제 투박하고 우직한 그런 질그릇에다가 스프를 보리죽을 한 그릇을 갖다 놓고 그 빵을 한 조각 두고 노인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그림에 대해서 내가
그림에 감동 받았던 시절이 20대예요. 20대.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그 그림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마치 토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봤을 때처럼 굉장히 그 아, 저렇게 빵 한 조각에 검은 빵 한 조각에 보리죽 한 질그릇에 담은 것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경건한 모습. 노인이 한 80, 90 넘은 쭈글쭈글한 80, 90도 넘은 노인이 그 보리빵 하나하고 그 질그릇에 담아 있는 수프. 굉장히 초라한 식단이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음식의 중요성. 아, 저 사람은 일용할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질그릇에 담아 있는 수프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경건한 모습, 두 손을 쥐고 이렇게 늙은 주름진 그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토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에서 단 한 벌의 옷이 바지가 구멍이 났던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뒷걸음질 치면서 나왔던 그 장면처럼 아, 우리 인간에게 일용할 음식과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 우리한테 많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껴서 인생을 많이 바꾸게 됐어요. 아, 그래서 참 그렇게 감동, 나는 그 복사판을 갖다 그 노인이 하루를 끝마치고 수프 한 그릇에 빵 한 조각을 놓고 깊이 감사 기도를 드린 그 경건한 감사 기도 모습을 보고 나는 깊이 참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아, 참 그 감동적이고 우리 아이들도 이 노인의 삶 감사는 보리죽 한 그릇에 빵 한 조각에 감사하면서 깊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경건한 그 모습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그것은 참 이 토스토옙스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감동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104세가 되세요. 1920년대 생이시니까. 근데 친정아버지가 당뇨를 앓으셨어요. 평소에는 뭐 호의호식하고 굉장히 미식가였고 그 덕분에 우리도 잘 얻어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당뇨가 되면은 이제 그 미식가로 산의 진미를 즐기셨는데 당뇨가 이제 걸리게 되니까 보리밥에다 야채에다가 절제된 식사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 집의 가장 아버지가 이렇게 당뇨로 보리밥에다가 콩밥 섞은 보리밥을 먹고 야채에다가 뭐 과일 주스나 이렇게 견과류 주스 그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얼마나 참 미식가고 그러신 분이 얼마나 그게 냄새만 풍겨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우리가 다 함께 당뇨 식사를 하자. 당뇨식 또 우리 체질들이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생기는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올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당뇨 식사를 온 식구들이 다 잡곡밥에다 아버지 식사를 그대로 했어요. 근데 어부지리로 이제 당뇨 식사를 온 가족이 하게 됐죠.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진수성찬을 먹던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잡곡밥에다가 푸성기에다 두부나 견과류로 바꾼 것이죠. 그런데 고기를 즐기고 줄이고 야채나 과일이나 콩 견과류 주스를 마셨는데 먹다 보니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먹었던 것이나 뭐 견과류 이렇게 주스에다가 야채에다가 과일이나 잡곡밥 먹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한 끗 차이에요. 별로 몸도 가뿐하고 피부도 맑아지고 별로 그거 식사가 주로 우리 이제 당뇨가 걸려서 먹는 것은 서민들이 먹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다 인간이 거의 그렇게 크게 저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우리 저런 데서 우리는 못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그런 당뇨 식사를 하면서부터는
먹을만 할 뿐더러 건강에도 더 좋고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먹다 보니 별로 나쁘지 않았고, 피부도 맑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졌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세상 것을 다 가지시고 다 잡수실 수 있었는데, 이 식사를 이제 당뇨로 때문에, 마지막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당뇨 때문에 이렇게 식이요법을 써야 되니까 다 드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절제를 하게 된 거죠, 식사를. 우리 가족은 큰 대저택에서 온실에다가 뭐 분수가 나오는 집이고, 온 벽에는 다 유명한 화가들 그림이 있고, 2층에는 서재가 있어서 참 그런 집에 살다가,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아버지가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데려와야 되고 딸은 부잣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자기 이제 우리 할머니가 뭐 몸종하고 이렇게 그 친모를 데리고 시집을 왔으니까 부잣집 딸이었겠죠. 이제 부잣집 딸이 가지는 어떤 번거로움도 이제 아버지 스스로, 우리 어머니가 저런 데 살시다 와서 이런 거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그런 자기 가치관을 이제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데리고 딸은 부유한 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시더니, 나는 아주 가난한 우리 남편 파평유식, 가난한 사람한테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 딸은 조각을 해서 해외 유학을 가는데 혼자서는 못 보내겠고, 결혼해서 이제 남편 딸려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학 보낼 남편을 고르다가, 그때 당시 우리 남편이 자기도 유학 가겠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8평짜리 브로크 집에서 정말 뭐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못한 집이에요, 그게. 얼마나 뭐 8평짜리 수백평 집에서 8평짜리 브로커 집으로 왔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기름값이 들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 연탄으로 떼니까. 그리고 방이 좁으니까 청소할 것도 없어요. 물론 나는 저 처녀 때도 청소할 필요도 없었죠. 일하는 사람이 부엌에가 3식, 4식 되니까. 그런데 유학하기는 커녕, 이제, 브로커 사택에서 8평짜리에서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나는 유학은 물 건너 갔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 바하나, 뭐, 브람스나, 뭐, 멘델스존, 막 이런 파가니니,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음반을 다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처녀 때 듣던 걸 다 그대로 이렇게 턴테이블에 놓고 듣고, 또, 보들레르나 랭보 같은 내가 시를 좋아하니까 시집도 보들레르를 읽고 랭보를 읽으면서 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조각 작품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에는 8평짜리 브로크 사택에서는 다들 화투 치고 놀더라고, 여자들이.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생리가 그게 안 맞으니까, 나하고 취향이 전혀 다르니까 별로 안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브로크 사택 그 주변에다가 전부 이제 해바라기도 심고 상추도 심고 거기다 옥수수도 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따서 식탁에도 올리고 이제 거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농사 짓다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는 정원사가 정원을 가꾼다고 농사 짓다 내가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했겠죠. 자기들도 안 하는 농사를 그때 당시는 멋쟁이였는데 멋쟁이가 와서는 땅을 파고 해바위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거기 사람들이 조금 사택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랬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정원사 와서 꿈이 하지 내가 그런 거 하진 않았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재밌다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8평짜리 집으로 이사 갔지만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런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있고 뭐 2층에는
뭐 독일산 피아노도 있어서 우리 내 밑에 동생이 첼로를 하고 또, 또 밑에 또 막내는 또 피아노도 치고 언니는 또 서예도 하고 어 뭐 그, 나는 또 조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 또 아버지께서는 그 2층에는 서재로 해서 많은 책들을 많이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서재로 꾸며 놓으시고 자식들에서 많이 이제 에, 그런 환경을 해놨는데 이, 여기는 브로크 8평 집에서 뭐 그, 어, 아주 극단적인 삶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도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음악 바 브란덴베르크 협주곡을 들으면서 또 오늘 또 일어나서 또 어, 시집도 읽고 시도 쓰고 작품도 하고 상추도 가꾸고 물도 주고 어, 옥수수도 심고 해바라기도 이렇게 심어서 시도 또 빼고 어,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 남편의 수입은 우리 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우리 아버지 100분의 1도 안 되죠. 어, 그런 그 한 달이 우리 아버지 하루 수입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집으로 가난한 집으로 온 거지 내가. 에, 저 유학은 이제 물 건너갔고 에, 그랬지만 겉모습은 아버지 집에 비해서 어, 전혀 어, 그 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준 이하로 격차고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나의 삶의 질은 영적 풍요함은 전혀 어, 더 상승했지 더 추락하지 않았어요. 어, 전혀 추락하지 않아. 거기서 만족하고 산이 산세가 높고 맑은 계곡이 흐르니까 거기서 산책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어, 날마다 난 또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귀촌에서는 영농일기도 적고 이러지만 그때 신혼 때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기도 쓰고 그랬죠. 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내고 이제 그, 에, 이제 친정에서 이제 서울에 집을 사주셔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그 집도 지금도 있어요. 그 집도 뭐 43년째, 44년째 되는 그 집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강남에 살다가 이제 남쪽 구도로 귀촌을 했는데 100년 된 낡은 농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도 그 브로커 집의 식과 막상막하죠. 이 집도 브로커 집은 8평인데 이 집은 조금 더 넓어요. 밑에 이제 땅이 한 2300평 붙어 있고 이 집은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창고도 있고 어, 그 집의 평수보다는 이게 훨씬 많이 좀 크죠, 이게. 그런데 참 그 늙은 나이에 이제 시도 쓰고 귀촌해서 남쪽으로 여기 귀촌해가지고 이제 조각 작품도 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하고 설교문 작성하고 영농일기도 쓰고 영농일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어느 때보다도 나는 굉장히 부유해요. 하나님께서 영적 부유함을 가지라 했는데 나는 이 완도 남쪽으로 와서는 요즘은 이제 냉이도 켜고 캐고 쑥도 캐는데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시집 갈 때 이제 일하는 그 친할머니가 이렇게 몸종하고 친모를 데리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딸들 넷을 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아, 여기는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다 1년치 다 월급도 줘버리고, 다 했으니까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야지. 억지로 보내가지고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냈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부요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부유함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봤는데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그것을 몸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부자도 별것 아니에요. 뭐 당뇨 걸리면 보리밥 먹고 야채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별것도 아니야. 다 하루에 뭐 두 끼 정도 먹지요. 세 끼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외갓집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못해요. 그때 당시 옛날 내가 다섯, 여섯 살 때, 70년 전에 보면은 초가집인데다가, 별로 부자가 아니고, 뭐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있죠. 그리고 한 10대평 농사가 좀 있는 것, 농사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근데,
외갓집 가면은 푸근하고 너무너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둘이 어선도선 아주 금슬이 좋으세요. 그 뭐 무명 시를 차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이렇게 할 때 나는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지금 커서 이렇게 기억하면은 너무 금슬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올해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항상 그 집을 그리워하고 나는 이렇게 사람 많이 부리는 사람 많이 있고 이거 싫고 단칸방에 살더라도 우리 가족만 이렇게 살고 식구들 없이 그냥 단촐하게 가난한 초가집에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어머니는 그러셨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는 밤이 되면은 토롱불 밑에서 책을 읽으세요. 몸을 흔들면서 오래된 고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의학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주 깊으시고 책들을 많이 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윗대에는 정성을 지낸 그 관복이 그대로 앞다지가 딱 들어 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위에 이제 증조 할머니가 무남동녀 외딸이다 보니까 재산을 많이 갖고 시집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까탈스럽고 막 부유하고 좋은 그림은 붙여놓으셨지만 이 할아버지는 가난한데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도 지으시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와서는 뭐 하면은 뼈라든지 해부학 그런 것들도 잘하시고 의학 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거 고쳐주시면은 뭐 저 집으로 이렇게 묶여진 계란 꾸러미도 가지고 닭을 한 마리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게 고쳐주면은 근데 별로 부유하진 않았지만 우리 엄마를 서울로 전문학교를 보내셨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도 일제시대 때 또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다가 자기가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다는 소리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학교 나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도넛을 이렇게 우리 엄마가 만드는데 A, B, C 하면서 도넛을 이렇게 내가 그때 오줌을 싸가지고 키를 가지고 저 교장댁에 가서는 이제 소금을 좀 얻으면 도넛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주걱으로는 뭐 엉덩이를 하나 얻어맞고 물면서 소금을 갖다 준가 우리 엄마가 이제 도넛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A, B, C 이렇게 영어를 도넛을 모양을 만들어서 나도 만들으라고 나는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팔자로 꼬아서 이제 그 팬에다 넣어서 도넛가 튀겨진 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가사 시간이나 재봉 시간이나 도화 시간이나 항시 갑이었다 그러시더라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영어를 그 뭐 국민학교에서는 안 믿는데 그걸 자랑을 하고 겸손해요 우리 엄마가 참 온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 엄마가 국민학교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교복을 입은 사진이 한 장이 나와 일제시대 때 교복이 나와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이건 누구냐 그러니까 아 내 사진이라고 옛날 전문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그냥 중퇴하고 기숙사 밥을 못 먹겠더래요 단무지하에다 닭구왕에다가 보리밥을 주는데 못 먹어서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집으로 다시 보따리 쌓고 내려왔다고 그런데 그 집이 학문을 중시하고 책을 읽으시고 늘 공부를 하시고 농사를 열대마지게 짓지만은 항시 검소하시고 경건하시고 꼭 이게 아까 그 작품 노인의 식탁기도의 작품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사는 우리 고모 할머니나 우리 집보다는 우리 외갓집 가면은 그 모습이 참 없던 중에 하나님 말하는 부요함을 누리는 그 초가집이지만 애사롭지 않아 즐겁게 샀어요. 아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그 부요함을 이렇게 즐기면서 사시는 영적 부요함을 느끼는 걸 볼 때 인생에 어린 나이에도
저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참 그 어린 시절 5, 6, 5, 6살 때 외갓집에서 잠깐 받았던 가난한 외갓집이나 하고 부유한 고모 할머니나 우리 집에 비하여서 우리 집은 영적 풍요함이 없고 음식이 조금 자기 양에 맞지 않으면 막 상을 물리고 막 야단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몇 가지 안 되는 반찬도 맛있게 드시고 감삼으로 드신 그 외할아버지를 보고 늘 책을 읽으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아 그게 부유하고 그 명품 막 갖다 드림 있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의 인간은 보이지 않고 명품 몇백짜리 뭐 얼마짜리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쟁이는 그 머릿속에 많이 든 사람은 대순대로 자기 것 자기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아주 자기 인격을 갖다 덮어버릴 비싼 옷들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진짜 멋쟁이고 진짜 머릿속에 든 사람은 그게 해치니까 그럼 값싸 보이니까 명품으로 막 휘둥고 나면 아주 그런 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속이 꽉 찬 사람은 자기 외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보다 더 우월해버리면 값싸 보이니까 그걸 낮추게 입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이 명품이 아닌 값싼 좀 더 낮은 것이 돼야 그 사람의 인격이 돋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명품하고 막 몇째 짜리를 다 붙이고 막 과시하고 이런 것은 그것도 하나님한테 화를 부를 일이지만은 또 그에 없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는 왜 옷을 맞추신데 똑같은 회색을 다 세 벌을 똑같은 것을 색깔 맞추세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옷을 바꿔 가면서 막 이렇게 입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같은 옷을 아버지는 옷도 빨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사람들이 흉보 못 주려고 그렇게 똑같은 것을 색깔 세 벌을 동시에 맞추시냐 그랬더니 아 내가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줄 알고 근데 옷이 언제나 깨끗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막 색깔 여러 가지로 해서 막 나 같으면 여러 가지 색깔로 자주 바꿔 입을 텐데 그냥 그리고 뭐, 우리는 다 빚밖에 없다. 아 우리 지금 저거 겁 좋은 개살구고 뭐 이건 우리 이 시에서는 우리가 세금만 제일 많이 내고 다 이거 빚 좋은 개살구고 우리는 빚도 많고 우리는 그냥 그 껍데기밖에 없다.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러고 막 이러는데 실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건 아니었죠. 밖에서는 우리 그게 소문은 그거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다 그렇게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집이다 하는데 실은 다른 데서는 알부자라고 참 제일 큰 부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난 분이시고 또 그런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그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고학생들 돕고 어려운 그 노인들을 돕고 또 땅도 자기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그간 그 땅을 다 나눠주고 학교 짓는데도 기부하고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네 성경에서 말했듯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를 도와야 돼요. 뭐 없는 자 앞에서 명품으로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더 멋져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없는 자는 영적 부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부유함은 우리 외할아버지 앞에서 봤지만 땅대기 몇 개 안 되는 그런 금 가지고 초가집에 살았어도 참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참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소박한 그 노인의 식탁에서 기도하는 노인의 식탁에서 우리가 그 그림이 말했듯이 참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니 하나님께서 내일 걱정 내일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게 빵 한 조각에 보리죽 하나가 왔을 때 그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먹는 삶이 된다면은
영적 부요함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떤 간증은 4.28일 주제는 영적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